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이크 테스트 겸 찍어보는 그냥 그런 영상입니다. 마이크 테스트를 할 겸 그냥 저냥 그림을 그리는 영상. 이게 테무 스케치북인데, 테무에서 그냥 싼 맛에 산 거예요, 요거는. 얼마에 샀더라? 하여간에, 이걸 쓰다가, 이게 굉장히 종이가 거칠은데, 이걸 쓰다가, 다이소에서 산 스케치북을 딱 쓰니까, 너무 부드러운 거야. 그림도 잘 그려지고, 이거 너무 거친 거를 써서 그런가. 이게 원하는 대로 내가, 이게 펜 방향이, 이게 결이 막 너무 거칠다 보니까, 그리다가 이렇게 삐뚤게 나간다고. 힘이 너무 세서 종이가. 그래서 이걸 쓰다가 다이소에서 산 스케치북을 썼더니 너무 부드러운 느낌, 카스테라를 만지는 듯한 느낌. 이건 너무 빳빳해. 이건 무슨 꺼죽대기 같아, 종이가. 여러분도 그림을 잘 그리려면, 즐겁게 그리려면 다양한 종이에서 한번 그려보세요. 거친 것도 그 맛이 있기는 한데, 처음에는 이게 진짜, 이게 뭐 사포인가, 이게. 사포야, 종이야, 싶을 정도로. 지금 좀 익숙해져서 별 상관이 없지만, 하여간 그렇단 이야기입니다. 너무 거칠어도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. 선이 자기 멋대로 나가기 때문에 내 의도와 상관없는 방향으로. 어쨌든 오늘은 그림보다 마이크 테스트용으로 그려보는 그림입니다. 가볍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그림이에요. 원래는 음악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펜, 연필 소리로 이렇게 듣고 싶은데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TV 소리랑 막 이것저것 잡음이 하도 많아서 결국은 그냥 음악을 넣을 수밖에 없어. 연필 소리가 더 좋은데. 광대뼈. 광대뼈를 이렇게 내려주고. 턱 가운데 잡고. 너무 세웠나? 턱을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. 약간 얼추 이 정도.
나이도 강 대표. 머리카락은 이따가 휘날려 주기로 하고, 이거는 좀 해줘야겠네. 요거는 귀, 어깨 쪽, 여기도 귀.
주먹.
자, 이제 팔 하나. 팔 하나가 남았네. 주먹은 여기에다가. 엄지손가락. 여기를 약간 동실하게 해주고, 여기 꺾어주고, 꺾어주고, 이렇게 잡아보고,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약간 올려주고, 여기 좀 들어가고, 대충 요렇게 마이크를 테스트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? 요것도 해줄게.